금방. 자, 이어서 네? 야, 요즘 뭐 슈퍼루키 아니겠습니까? 아, 미리 저기 방송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모바일로.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우리 으그박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고 네, 으그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나오고 있네. 그래요. 아, 고생하십니다. 진짜 우리 의상부터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괜히 슈퍼루키가 아닙니다. 아, 형님도 슈퍼루키시잖아요. 저는 슈퍼루키가 아닙니다. 아, 아, 고맙다. 아, 역시. 네, 두 분이 아, 좀 친분이 있으시다고 네, 들었는데 예, 예. 맞죠? 저희 둘이 그 친목을 좀 자주 했습니다. 아, 네. 네 공식 방송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아, 네. 두 분이 그러면 어떤 좀 코드가 많이 맞으시는 거예요? 코드는 안 맞아요. 코드는 아니에요. 네, 코드는 전혀 달라요. 안 맞는데 저희랑 강하게 보이는 거고 하고 있는 일이 네. 똑같아요. 하고 있는 일. 네. 네. 뭐, 제이 모시기 촬영이랑 그다음에 그렇죠. 공식 방송 여러 가지를 해서 네. 오디션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같이 앨범도 아. 앨범 작업도 같이 했어요. 아, 맞아. 앨범 작업. 음반 작업까지. 네. 음반 작업까지. 정말 2017년 본인에겐 엄청 큰한 해였잖아요, 맞죠? 2017년에 네. 정말 큰한 해였죠. 정말 그 컨셉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많은 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네, 제가 원래 건달 컨셉으로 아, 방송을 아, 했다가 아, 네. 건달 컨셉이 재미없어지니까 아, 산속으로 네. 올라가서 집을 지으면 방송을 네. 하니까 그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었어요. 굉장합니다. 아니 우리 고유경님은 네. 이렇게 약간 자연인 컨셉이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남자 어떠세요? 요즘 뭐 차도남에서 도시의 남자들이 많은 또 주목을 받는데 뇌생남, 뭐 요생남 하지만 자연에서 이렇게 흙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친구 어떠신가요? 굉장히 군인 같고 좋습니다. 네, 내년에는 혹시 네. 그런 컨셉이 내년에도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아, 내년에는 조금 네. 더 자연이? 퀄리티가 되고 더 자연이 됩니다. 더 자연스럽게. 이제 산을 하나 빨리 구입을 해서 그 산속에서 리얼 자연을 벌었어. 펼치려고 합니다. 아, 많이 벌었어. 아, 돈을 더 벌어야 사실 산이 비싸더라고요. 조그맣게 막 100평, 200평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막 1000평, 2000평씩 팔다 보니까 네.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자신에게 남는 거 하나 없이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별풍선 그 모든 수익들을 콘텐츠에 쏟아보는 우리 육방님 2018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 받을 것 같아요? 내일이요? 네. 받아야죠. 네가 받을 것 같다며. 네,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네, 자신감. 좋은 결과 이따가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윽방님이었습니다. 네, 최고다 윽방님.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우리 윽방님부터. 네, 최고다 윽방님. 네, 아, 네, 오늘 뭐 자연인 컨셉으로 뭐 아프리카뿐만 그 연예인이요 그냥. 또치와 마이콜님 준비하고 네.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치와 마이콜님. 네. 다음 부분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포즈 취해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어서. 네. 최고다 육방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네. 편하셔서. 네, 최고다 육방님. 자꾸 군인이 뭔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네, 저는 육군 취사병입니다. 머리만 해병. 마이크를 이렇게 빼.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일단은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2017년 우리 윽방님을 사랑했던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최고다 사단 우리 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안 보고 계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팬분들께서 저를 키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2017년 화이팅이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윽박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화이팅 넘쳐요. 네. 최고다 네. 윽박님은 이렇게 윽박 잘 지르시죠? 네, 맞습니다. 소리를 잘 지르기 때문에. 아, 네, 좋네요. 이게 또 아재 개그를 여기서 또 해주네요. 아, 형님 닮아서. 끼리끼리 논다고 아재 개그 하는 분이 놀다 보니까. 아재 개그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킹기우님이랑 제가 또 간단하게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킹기우님께서는 윽방님의 데이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저랑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훈 형님께서 네 방송에서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킹기훈 어떻습니까? 아 이거 이 말이 이간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 이간질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선의 경쟁, 선의 경쟁에서의 솔직한 자신의 감정. 저기 바로 앞에 계시는데요. 오케이 이간질 당하겠습니다. 나무모기와 혼자 큰 놈. 오케이 여기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기훈 형님 사랑해요. 지금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얼리 감사합니다. 지금 못 들은 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십니다. 못 들은 척 뒤로 유유히. 아, 여기 사랑해요. 지나가고 계시네요. 네 핸드 프린팅 좀 진행을 해볼까요?
어떤 걸로 찍을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 예? 어? 제일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뭐 발도 있고. 아 발도 있고. 귀, 아, 그냥 입. 아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아 얼굴. 머리 머리. 네, 제 얼굴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평범하게 얼굴. 우와. 자 얼굴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는 아, 거 어떠세요? 어떻게 찍? 아 이렇게 찍는 게 나아요?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게 코가 찌부되면 안 되죠? 코가 찌부되면 안 되죠? 아 상관없나요? 예. 네. 그냥 하겠습니다. 뭐 네. 세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준비 시작.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아, 안 아프세요? 미안해요. 미안해. 자 잠깐만. 자. 아니 네. 코피 나는 거 아니야? 와! 오! 보시죠. 야! 아! 잘 나왔어요. 어, 콧물 나온다. 와! 콧물까지 찍혔네요. 콧물까지. 네. 내 코가 이렇게 넓었나? 아니 얼굴이 작으셔가지고 아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좀 단단한데요 이거? 아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진짜 보기에는 물렁물렁해 보여도 진짜 뚫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옆에서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맞아요. 아까 그 부사장님이 그 시루떡 같은 아니 그 백설기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잖아요. 네네. 괜찮으세요? 코 안 아프세요? 코 하나도 안 아프세요. 내려가면 코피 나는 아, 자연이에요 저는. 네, 코가 자연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념 촬영 한번 하시죠. 네. 네. 앞에 보시고 포즈 마이크 내려놓고 네. 어우 상남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네 저쪽으로 아니, 주시고 내일 저희가 드립니다. 네.